오사카 여행의 첫째 날 오사카 미술관들을 돌기로 했습니다.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과 나카노시마 미술관, 오사카 시립과학관이 근처에 모여 있어 같이 관람하기에 좋습니다. 히고바시역에서 내려 하천을 따라 걸으며 오사카의 햇살과 도심의 풍경을 만끽하며 엄마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부타의 통학과 분화 전시가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과 나카노시마 미술관에서 동시 진행 중입니다. 부타의 미술협회는 1954년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 결성되어 요시하라 지로를 주축으로 1972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결성 전부터 이미 간사이 지방에서 전위적인 미술 활동을 추진하였던 요시하라 지로는 잭슨 폴록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를 독특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실존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폴록에게 액션 페인팅은 화가의 순간적인 존재성을 움직임으로써 나타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요시하라는 이러한 액션 페인팅의 사상을 자연물의 신성을 부여하는 일본식 애니미즘과 신토 문화를 녹여내어 액션 페인팅을 물감에 대한 존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구타이의 활동이 프랑스 비평가이자 앵포름의 미술 개념을 제창한 미셸 타피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57년 그의 일본 방문 때 구타이의 멤버들은 그가 주도하는 앵포름의 미술의 틀에 부합하는 회화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1958년에는 구타이는 미셸 타피에의 소개로 뉴욕 마사 잭슨 갤러리에서 첫 외국전을 열기도 합니다. 이 전시에서는 초기의 실험적인 작품으로 보여준 야외전과 무대전보다는 추상 회화 작품 위주로 전시되었습니다. 구타이는 이 전시 이후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 앵포름의 회화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 혹은 미국의 추상 표현을 추종하는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서 그룹 초기의 실험 정신은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1962년 오사카에서 그들의 독자적인 전시 공간인 구타이 피나코테카의 설립으로 더욱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구타이의 멤버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외국의 미술가들의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외국의 미술가와 비평가들의 방문으로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한 세대 젊은 미술가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멤버들은 초기의 실험 정신을 이어받아 환경 미술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멤버들의 합류로 변화된 그룹의 분위기와 1972년 요시하라 지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3월 31일자로 구타이는 해산하게 됩니다. 일본 미술계는 구타이의 시대를 앞서가는 전위적인 활동과 간사이 지방 출신이라는 편견으로 일본 내에서 구타이의 단독 전시나 학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구타이를 단독으로 소개하는 전시들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 외국에서의 구타이 회고전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구타이가 당시 서구 미술계와 교류하며 평행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주목하여 구타이 미술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구타이 전시로 구타이가 활동했던 시기에 존재했던 일본과 서구의 각자 입장에서 당시의 미술계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었고 각지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